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아, 아니야. 샀어야 했네. 샀어야 했네.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곽재식 작가님도 사랑하고 과학도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아 이거 신선한데 대단한데 라고 되게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네. 꼬시래기라는 게 있어요. 꼬시래기 뭔지 아세요? 꼬시래기라는 게 바다에서 생기는 참 약간 무슨 해조류 비슷한 아~ 약간 뭐 국수가닥 비슷하게 이렇게 막 머리카락 비슷하게 막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아무 보통 웬만한 무슨 해수욕장 이런 데 가도 네. 서 있다 보면 미역 뭐 이런 거 많이 맞아요. 저도 있습니다. 막 이거 부산 사나이다 보니까 하다가 보면 머리 막 걸려 뭐 걸리고 이런 일 많잖아요. 바다에서 이게 되게 쉽게 자라고 잘 자라거든요. 아~ 그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냐면 네.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줘야지 비행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죠? 석유는 다 수입을 해도 비행기 주입하는 항공유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실력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만수르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네.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한국산 기름이 꽤나 많이 들어갔을 아~ 것이다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또 만수르가 한국 왔다가 그러니까요.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기름 넣었겠네. 그때는 진짜 100% 진짜 한국에 국산 항공유 들어갔겠죠. 네.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꽂힌 게 바로 꼬시래기입니다. 꼬시래기. 아~ 이 꼬시래기를 많이 걷어들어가지고 아~ 요거를 발효를 시켜서 약간 네. 홍어 삭히듯이 네. 약간 삭혀가지고 기름기를 좀 잘 추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최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아,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우리 엑소 선생님은 뭐 최근에 눈여겨보신 기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전기 시대로 가면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열폭주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술이 국내 기업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네. 이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이 배터리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불이 안 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가요?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일정 이상 올라가면 기준 네. 올라가면은 저항을 네. 굉장히 자동으로 높여서 전류가 자동으로 전기 끊기게. 아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게 안정성의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고 그게 이제 배터리에 적용이 되면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저 국내 기업이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눈여겨봤습니다. 아 신기하군요. 네. 기업들이 많은데 연구소도 많은데 이건 좀 빨리 사업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 있죠? 대표적으로 이 자유자재로 타이어가 바뀌는 이 모핑 휠이라는 이런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 모핑 휠. 네. 아 어떤 거죠? 이게 강성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타이어입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죠? 약간 단단해졌다 물렁해졌다 그렇죠, 막 이렇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이게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모핑 휠 타이어라 그러는데. 신기하네요. 결과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화가 생기니까 지형 극복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이 바뀐 데 심지어 계단이나 이런 바위 같은 것도 오를 수 있고 그게 빨리 사업화가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네. 사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 그렇죠.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도 있었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무슨 사랑의 배터리 이런 노래가 유행한 나라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각자 칸트가 생각하시는 사랑으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지금 나왔어요. 진짜요? 배터리 하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서 리튬 시세도 뭐 높아질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리튬이 점점 바닥나면 어떨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맞아요. 이거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네. 같은 열에 있는 것끼리 아래 위로 그렇죠. 같은 줄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네.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네. 만들어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 국내 연구진들이 조금 눈독을 들여가지고 좀 잘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네. 나트륨. 요즘에 소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나트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네. 거기 있는 나트륨 성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바다에서 작동되는 기구 같은 거 운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군함을 무인 함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안 타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배로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지킨다라는 구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해수 배터리가 잘 개발되어가지고 좋게 적용이 되면 21세기의 바다 어쩌면 해수 배터리가 지켜줄지 모른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 이슈된 내용 연구 내용 중 하나가 이 네이처 지오메트릭스라는 곳에 게재됐는데 심해에서 자동으로 이 전기가 흘러서 산소를 만들어준다는 결과. 그렇지, 그 대화제였죠. 진짜 큰 화제였죠. 네. 아 이거 진짜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발견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심해 이제 망간 단계라서 이제 철과 망간이 이제 합금이 돼서 야구공 크기 모양으로 이 4,000m 심해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얘네들이 직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스스로 전기를 약 0.9V 정도를 만들고 이게 전류가 흐르면 결국 물이 전기를 만나면 전자를 받아서 이 산소가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뭐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자연의 배터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전류를 흘려서 바다에서 나트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카이스트의 또 사실 유일한 그 라이벌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라이벌이 라이벌이 국내에 있나요? 아 애써 무시하신 것 같은데 라이벌이 국내에 있나요? 포항공과대학이라고 그 홍합이 사실은 바다에 또는 뭐 이제 그 거북선이라든가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딱 달라붙어 있죠. 이 생체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그 접착 단백질 자체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쓰는 딱풀이나 테이프랑 다르게 안 떨어져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보통 풀은 이렇게 물기를 좀 하면 좀 떨어지기 쉽잖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분이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도파랑 라이신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라이신은 물을 잘 흡수해주고 그 도파는 들러붙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해 주니까 물이 없네. 그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 유전자 가위로 뭐 이콜라이라든가 효모에 넣어서 대량 생산해서 효모로 또 대량 생산하는 거. 맞아요. 이게 다쳤을 때 사실 피가 나면은 아무리 반창고를 발라도 이게 피 때문에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홍합에서 유리한 생체 접착 단백질을 붙이면은 피가 바로 이 라이신이라는 단백질에 들러붙고 도파가 딱 붙여 주면서 붙이자마자 바로 샤워할 수 있는. 오, 완전 신기하네.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이 많은 거 보면 네. 사업화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용되면 좋을 만한 공공기술이 진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은 우리가 가끔 쓰는데 네. 공공기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정부 투자 기관이 지원을 해서 이제 개발된 기술로서 그 기술의 소유권이나 실시권, 이용권 등을 이 공공연구기관에 기속된다는 거예요. 공공기술 이런 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공공기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82년부터 공공기관의 기업 설립, 경영 참여를 제도화했다라고 합니다. 40년이 넘었네요. 스웨덴에서도 1994년부터 네. 대학에서 기술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화한 기업들인데요. 요거를 연구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기업을 만든다라는 이런 뜻으로 연구소 기업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바로 연구소 기업이 연계되니까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정부 출연기관 같은 곳에서 공공연구기관은 요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연구기관의 기술력, 기업의 자본, 경영, 노하우 요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네. 기술을 사업화하는 좀 새로운 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시 그런 연구소 기업 그러면 뭐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사실 제일 좀 유명하고 화제 많이 된 기업이 이 기업을 보통 우리나라 연구소 기업 1호로 많이 꼽는데 1호? 콜마 B&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이죠. 세계적으로 사실은 화장품 생산 쪽에서는 정말 뛰어난 기업이 한국 콜마인데 이 기업이 어느 기관의 기술하고 만났느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하고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가 이 콜마 B&H입니다. 거기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을 뭘 가져왔을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 이어져 갖고 이게 시작됐을까요? 일단 원자력 하면은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이니까 오케이. 이제
우라늄 235. 아니야, 지금 방향 좀 벌써 방향 잘못됐어. 중성자를 네. 던져서. 아니야, 방향 잘못됐어. 방향 잘못됐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장품도 원자다. 아니야. 원자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방사능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야가 뭐가 있죠? 방사능. CT나 MRI, 뭐 그렇지. 네. 병원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해요. 특히 암이 걸렸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걸 연구하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건강에 보조가 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기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사실은 뭐 건강 기능 식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럼 뭐 그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 뭐 건강 기능 식품 판다라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울 수도 있겠거니와 또 약간 브랜드 이미지도 뭔가 약간 매치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한국콜마 같은 회사 소비자 제품에 원래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파고들었던 이 회사하고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콜마 BNH라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걸 가져와가지고 사업화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또 부드럽게 사기업의 기술, 사기업의 경험으로 해내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최근에 화제가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을 출자받은 큐어버스라고 그래서 2024년 9월 임상 1상에 착수한 이 차세대 치매 치료제 CV-021의 기술을 개발한 곳인데 이 이탈리아 제약사와 하나 약 5천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 기술 출자부터 후속 산업화 지원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업이어서 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연구소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곽 작가님이랑 정확하게 이런 연구소 기업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들을 쉽고 재밌게 요건을 이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건이 있군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첫째, 이 설립 주체는 이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리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여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목적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것이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설립 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 연구소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연구소 기업 좋은 점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법인세가 3년간 100% 감면되고. 야, 100%가 면제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하나 할까요, 이거? 없는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100% 감면이라고. 진짜 대단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이라든가 또 컨설팅도 해주고 또 투자 유치 등 이 기업의 탄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런 것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의 수가 해가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2024년 현재 벌써 1900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평균적으로 1년에 100호 정도씩 계속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걸 뭐 좀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벌써 다 이렇게 투자하고 하고 계시구나. 맞아요. 나만 맨날 보면서 왜 투자 안 했지?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뭐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점점 더 이어질 테니까. 2000호 기업에게 뭐 이렇게 뭐 꽃다발 걸어주고 뭐 이렇게 상품권 주면서 뭐 이렇게 뭐 재단 진흥회 뭐 이렇게 악수해 주시고 이런 거 하나요? 어떤가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기념비적인 딱 2000이니까. 약간 뭐 인천시에서 뭐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좋습니다. 전국의 19개의 광역 강성 연구개발 특구에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이런 몰려드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런 연구소 기업이 이미 지역에 있는 이 공공기관들의 연구 능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업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을 점점 키워나가서 경제를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지역에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연구소 기업을 얼마나 잘하는데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000호가 곧 돌파될 것 같은데 이제 3000호가 돌파되면 또 3000호 기업에는 뭐
또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이천시에서 쌀이 지어낸 것처럼 이 삼천포에서 또 관해기를 지어냈다가 사천으로 돌파된 또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사천시에서 네.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사천짜장도 먹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처럼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또 뵙기를 바라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